그런 폭행 사건이 없어서 그나마 또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청소년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서 이제 그 지나가던 이제 그 아저씨가 아니 너희들 이러면 되느냐 이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가족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훈계하는 아저씨를 집단으로 달려들어갖고 공격을 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결과까지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청소년 그 문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그 폭력적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른들이 타올르고 훈계하고 이러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이렇게 엄두까지 못 내는 이런 상황으로 저 치닫고 있는 것도 가장 큰 오늘 본의 아니게 극단적인 사건의 예가 좀 많이 나와서 아침부터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김동철 박사님 같은 분이 좀 따뜻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청자들의 정서는 일방적으로 처벌 강화 쪽이거든요. 저는 따뜻한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무섭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다고 해서 따뜻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네, 자, 네.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해자들이 많습니까? 생각보다 가해자는 숨어요. 숨깁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들은 내 아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가상적 예언, 그러니까 미래 예언에 우리 아이도 나쁜 아이들이 많으면 나도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아이도 당할 수 있을 거야. 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가해하는 아이들을 더욱 처벌을 하고 격리를 시켜야 우리 아이가 안전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해 아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숨어버리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가해를 한 아이인데 이 법이 너무 엄격해서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영원히 평생 범죄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지? 사실 우리가 뭘 하나 놓친 게 뭐냐면 극단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지? 가해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여기에 대한 퀘션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쵸? 청소년기의 어떤 특성에 그렇죠. 의해서. 예를 들면 앵커분도 청소년 때 아주 뭐 건강하게 뭐 이렇게 좋은 뭐 이렇게 잘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랬을 뿐이고요. 그래도 보인다.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좀 일찍 또 술을 마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행동들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처럼 저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됐지만 왜 이랬을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어렸을 때는 충동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몰입도라는 게 되게 좋아집니다. 충동과 몰입. 충동과 몰입. 그리고 정보. 이 정보가 하나의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냥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얘기 어른들이 해주는 거 절대로 듣지 않고 친구의 얘기만 몰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정말 중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강력하게는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청소...